네, 오늘 뉴스 인 이슈는 이지혜 기자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아, 우리 시장 바닥 이제 좀 다지고 있다 계속해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2400선도 깨졌고요. 낙폭은 더 깊어지는 상황인데 네. 아직 바닥이 아니다. 이런 비관론도 또 나오네요.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19개월 만에 이제 2400선이 이탈이 됐는데 네. 현재 보니까 뭐 2480선까지 내준 흐름들 점점 후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연초 대비했을 때 코스피가 20% 추락한 흐름들이 고스란히 투자자 여러분들 좀 보실 것 같은데 이 때문에 좀 많이 마음이 무너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증시의 추락에 대한 이제 공포 심리가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크게 두 가지로 언급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떠올려보면 이 미국의 5월 CPI라고 해서 소비자 물가 지수 이때 또 시장을 간타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게 뭐 문제가 됐었죠. 1981년 이후 가장 높았다라는 부분이 있었고 또 연준에서 50BP, 빅스텝이 아닌 75BP, 그러니까 자이언트 스텝을 연준이 뭐 28년 만에 처음으로 이런 일을 단행했다라는 흐름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물가 상승이나 긴축 정책 같은 부분이 단기간이 아니라 장기간 이어질 것이다 라는 부분이 나오면서 그렇다면 증시 더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또 우려감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지금 경제학자들을 만나서 뭐 인터뷰를 해보면 가장 문제시되는 것은 현재 물가가 잡히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가가 잡히지 않기 때문에 내년 정도 경제의 대침체 상황이 올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좀 많이들 하시고 예.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증시로 봐서도 2008년 당시 이 글로벌 경기 침체가 굉장히 심각했을 때인데 이때 글로벌 이제 금융 위기 발생했을 때인데 그 이후에 그러니까 최대의 연간 하락폭을 시장이 맞을 수도 있다라는 우울한 전망까지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면서 증시에 투자한 개인 투자자분들의 고민은 큽니다. 왜냐하면 올해 국내 증시에 거의 수십조 원을 투자를 하셨거든요. 근데 예. 현재 반대 매매도 급증한다라는 그 소식도 연이어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서 주식을 삽니다. 그래서 사흘로 갚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단기 외상 거래라고 하면 돼요. 근데 이 외상 값을 치르지 못하면 증권사가 강제로 팔아버린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자꾸만 이런 물량이 늘어난다라는 부분인데 이 때문에 이 시장에 대한 공포감이 극에 달하고 있다. 이런 걸 좀 피부로 느끼고 있는 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또 이 문제가 증시 하락에 베팅하는 공매도에 거래 대금도 많이 쌓여 있는 부분이 또 문제가 되기도 하고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 공매도 금지해야 된다 막 이런 얘기도 다시 한번 또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공매도라는 거는 쉽게 많이들 아실 것 같습니다. 이제 주가가 추락할 때 여기에 베팅하는 걸 공매도라고 하지 예. 않습니다. 그런데 이 공매도의 거래 대금이 정말 무섭게 좀 쌓이고 있어서 이게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증시는 아시다시피 악재 너무 민감한데 이 공매 도가 급증하다 보니까 증시의 추가 하락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꽤 있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6월 이거를 얼마나 최근에 많이 늘어났나 이걸 좀 보면은 그러니까 오늘 장은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 지난 거래일 기준으로 해서 7일 거래일간의 흐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날짜로 치면 6월 9일부터 17일까지가 될 텐데요. 이 공매도 거래 대금이 4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근데 이거는 얼마나 늘은 거냐면 직전 6거래일 대비해서 65% 이상 급증한 거니까 굉장히 늘었다 예.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제가 이제 9월부터 17일까지라고 말씀드렸는데 9일 같은 경우에는 이때 한 7,750억 원이 몰렸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미국의 5월 CPI 지표가 이때 발표가 됐거든요. 예. 이때 충격이 있었죠. 이때 이제 공매도 급증이 됐다라는 부분이고 17일은 다우 지수가 3만 선을 깬 날이었습니다. 경기 침체 우려 때문에 그래서 이 기금만 보더라도 코스피 코스닥 각각 7%, 9% 떨어졌다라는 데에서도 증시의 공포 심리를 또 여과 없이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차 잔액이라고 해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공매도의 선행 지표로 잘 알려져 있는 상황인데 작년에 생각해 보면 공매도가 부분적으로 재개가 됐습니다. 이때가 이제 5월 3일부터 급격히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6월 말은 70조 원을 육박했고 그리고 11월 같은 경우에는 80조에 달하기도 했는데 현재 역시나 70조 원 안팎에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예. 여전히 그 수준은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공매도가 급증하는 건 지수의 추가적인 하락의 원인이 될 수 있거든요. 이게 걱정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 증시 하락의 촉매제 역할을 할 것이다. 지금 하고 있다. 이 분석 때문에 조금 더 좀 우려감이 짙어지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특히 공매도 대부분이 좀 외국인들의 비중이 크다. 이렇게 좀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네. 올해가 뭐 코스피 쪽만 봐도 거래 대금이 지금 한 71% 정도가 거래 금액이 외국인 쪽에 지금 쏠려 있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공매도가 급증하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네. 그러니까 외국인 주도로 현재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7거래일간 얼마나 늘었는지 말씀드렸는데 외국인 주도로 한 개, 그러니까 전체 비중에서 따지면 정말 말씀해 주셨다시피 75% 가까이 되니까 예. 거의 주범이고 오늘 같은 경우도 증시가 왜 이렇게 떨어질까 수급 상황 보면은 당연히 외국인이 거칠게 매도하기 때문에 이렇게 좀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건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고요. 네. 최근 2년간 정말 무섭게 팔았습니다. 그래서 국내 증시에서 상장 주식을 69조원가량 매도했거든요. 어마어마하게 좀 팔고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 단서만 보더라도 그래서 앞으로 추가적으로 외국인은 더 매도를 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또 보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렇다면 공매도가 왜 이렇게 늘어날까? 앞서서 말씀드린 그런 부분하고 좀 중첩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당연히 이제 미국발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이 있다. 이거 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두 번째는 증시 변동성이 높아질 때마다 우리는 이제 학습 효과로 겪었던 게 공매도 집중 현상이 나타났었거든요. 지금도 증시 변동성이 꽤 큽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연관 관계도 생각해 볼 수가 있고 수급 기간도 그러니까 수급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약해진 상황. 어느 하나 좋은 게 없는 상황 이렇게 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매도에 타깃이 되는 종목들이 있는데 줄줄이 뭐 급락하거나 정체되는 주가 흐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좀 현재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공매도 타깃으로 이제 어떤 종목들이 되고 있는지 이 부분을 좀 점검을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현재 흐름들이 좀 어떻게 흘러가는지 좀 살펴볼까요? 예. 네. 그러면 최근 단기간 7거래일 동안 공매도 급증 탑5 종목 예. 제가 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넷마블입니다. 넷마블 오늘 뭐 장중 52주 신저가를 찍기도 했습니다. 지난주 11% 넘는 급락세 있었고요. 아모레퍼시픽이 15% 이상 추락을 했습니다. 쌍용 CNE는 지난주 6% 급락, 오늘 또 급락, 그리고 K카도 지난주 13% 이상 추락을 했습니다. 그나마 LG 에너지 솔루션이 좀 선방해서 지난주 보합권에서 끝났는데 이거는 뭐 테슬라 공급 호재 이렇게 있었는데 좀 아쉽죠. 이런 호재가 그쵸? 있는데도 더 못한 예. 거. 어쨌든 보합권에서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정체라는 또 표현을 쓰는 것 같은데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좀 따져볼 게 공매도 그 과열 종목 지정제에 대해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지금 속을 끓이고 있다. 부글부글 이런 표현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정제가 뭐냐면 시세 조정을 막기 위한 제도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공매도 거래가 급증한 종목은 다음 거래일에 공매도 거래를 금지시키는 그런 부분을 이제 얘기하고 예. 2017년도에 도입돼서 현재까지 좀 이어져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분석된 자료에 의하면 이게 문제입니다. 뭐냐면 6월에 과열된 종목의 그 언급된 종목들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종목들을 다 살펴봤더니 그중에서 70%가 이 공매도 금지 이후에 주가가 더 떨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 이제 문제가 된다는 거고 그래서 전문가들의 이야기는 이 지정 제도가 오히려 악재가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는 건가? 대책 빨리 내놔라. 그렇겠네요.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예. 있는 상황입니다. 6월 들어서 관련 종목들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위즈 윅 스튜디오나 뭐 CIS나 뭐 넥슨 게임즈, 아난티, 메가스터디 교육, 비덴트 등등등이 있는데 위즈윅 스튜디오는 위즈윅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는 이거 좀 검색을 해보시면 10거래 연속 매도하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게 엄청나게 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 더 말씀드릴 거는 코스타 150 지수에 새롭게 편입된 그 새내기 주라고 해야 되는 건 굉장히 혹독한 예. 현재 신고식을 치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대표적으로 이 관련 주들이 여기에 또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타 150에 이름을 올린 그런 종목들이 사실 10일에 지정이 됐다면 일제의 과열 종목 으로 분류된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 다음 거래일 공매도 이제 제한이 걸려서 이런 부분으로 주가가 줄줄이 그러니까 두 자릿수로 떨어진 흐름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도 좀 언급이 있었다라는 부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비덴트도 그렇고요. 예. 인텔리안 테크 이런 부분도 여기에 좀 포함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된 이후에 주가가 반등한 종목도 덜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시장에서 이걸 부정적인 신호로
좀 생각하고 있다라는 데 있는 있겠네요. 것 같고요. 예. 그러니까 매도 세력 부추기는 꼴이다라고 좀 이해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결국 투자자 보호 제도가 과연 잘 정책이 되고 있느냐, 정착이 되고 있느냐 이에 대한 의문은 좀 여전하다라는 또 현재의 분위기 좀 반영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과열 종목으로 지정이 돼서 일시적으로 공매도가 금지가 된다고 하더라도 시장에서는 이거를 좀 역으로 또 부정적인 신호로 볼 수 있다는 거잖아요. 매도세 심리를 더 부추기는 그런 게 될 수도 있다는 건데 어쨌든 대체 해법이 좀 필요해 보이긴 합니다. 근데 지금 어쨌든 변동성 장세 이렇게 공매도 폭탄까지 이렇게 떨어지면서 예. 개인 투자자분들 정말 많은 이제 고민과 고심이 되실 것 같은데 우리 증시 좀 바닥을 언제쯤 잡아갈 수 있을까요? 네. 예. 오늘이 바닥일까 싶으면 내일 더 이제 추락하고 있고 막 이런 게 좀 예상되는 네. 그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미국이나 뭐 코스피 코스닥 뭐 양시장에서 두루두루 살펴보면 일봉상 뭐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수는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덜어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펀더멘털상 지금 역사적인 저평가 구간에 진입을 했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장을 둘러싼 3대 악재가 있는데 첫 번째는 미국의 금리 인상 우려고 두 번째는 중국의 리스크고 세 번째는 우크라이나 그 이슈인데 이 세 가지 이슈가 어느 하나 할 거 없이 해소되지 않았고 완화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서 문제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반대로 얘기하면 이 중에 하나라도 제대로 해소가 된다면 증시는 반등을 할 수 있겠다 이런 얘기도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공매도로 잠시 돌아가서 현재는 그 코스피 200과 코스닥 150에 한해서 좀 허용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포함된 종목은 주의하라. 여전히 이런 또 얘기는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중요한 거는 현재 이 시점입니다. 뭐가 중요하면은 그 공매도 자체가 많이 나온 종목보다는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봐야 되는 건 추후에 공매도가 이어질 종목을 봐라. 대표적으로 예로 대차 잔고 있잖아요. 앞서 예. 말씀드린 그게 늘어나는 종목들을 주의해서 봐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 전문가들은 현재 바닥을 잡는 시기가 언젠가에 대해서 자꾸 예측한 것은 좀 무모한 일이다라고 좀 딱 잘라 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펀더멘털상 저평가 구간으로 진입 중이라서 어떻게 보면은 지수의 반등 타이밍이 언제일까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실적주를 잘 찾아서 예. 모아가는 전략 그래서 지수가 반등했을 때 노려보는 전략 이게 더 유효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는 아시다시피 이제 2분기 실적 시즌이 다가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적이 좋은 섹터는 상당히 시장 대비해서는 뭐 상대적으로 좋을 가능성이 있어서 이거는 꼭 투자 아이디어로 갖고 가야 된다라는 조언이었고요. 결국 지금은 2분기 양호한 실적이 예상되는 섹터 안에서 뭐 대표적으로 정유나 의류 업종도 그래서 같은 맥락상에 언급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섹터들 잘 분류해서 분할 매수 접근을 해야 된다. 이 전략이 유효하다라는 얘기 나오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잘 참고하셔서 어려운 장에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사실 뭐 이번 주 같은 경우도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하나 약자가 해소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런 뚜렷한 호재가 없는 상황에서 반등 가능성은 좀 제한적일 수 있다라는 분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금융위기 때도 그랬고 이 위기를 기회로 넘길 수 있는 전략이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하방을 좀 받쳐줄 수 있는 실적주들 참고해 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